성향이 모든 단계에서의 존재감이 까면 깔수록 더 나옵니다. 예, 저도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요. 나는 그냥 대통령이 한번 경로에서 저기 뭐냐 사단장 봐주려 그러니까 밑에서 또 이걸 과잉 해석하고 과잉 충성해서 이 정도 벌어졌겠지. 원래 생각은 그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근데 일반적인 대통령은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한번 지시하면 그걸로 전체적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 그냥 보고만 있지. 이렇게 그냥 껌껌이 내 말을 누가 들었네, 누가 안 들었네 이러면서 뭐 몇 분 사이를 자기 휴가까지 가가지고 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 대통령께서는 일반적이지 않으세요. 진짜 독특하신 것 같아요. 근데 꼼꼼한 것 같아. 이것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의 생각이 아니라는 의구심이 만들어지고 제기되는 거죠. 옆에서 자꾸 찔러서. 그러니까 이제 8월 1일 날도 전화 통화를 했는데 무슨 대통령이 장관하고 13분 동안 세번 통화 중 하나는 13분 동안 통화할 게 뭐가 있어? 계속 옆에서 누가 막 이렇게 조사되니까 이거 다 추정입니다만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이 벌어진 거잖아요. 저는 대통령 스타일이 이렇게까지 예를 들면 치밀할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당이 전화했던 당일에 여기저기 이제 밑으로 전화했던 당일에 잼버리 대회에 갔을 때 그때 이렇게 이제 그 얘기하셨잖아. 주저앉아서 못 일어난 게 그게 뭐였을 것 같다고 그러셨죠? 예, 그때 그게 이제 너무 힘을 다 너무 빠져가지고 전화하느라고 전화 힘 빠져서. 빠져서. 근데 내 생각에는 열받아서. 근데 사실 열받아서 술좀 드셨을 것 같아. 그렇죠. 아니, 술은 원래 못 일어나. 술은 원래 끼니마다 드시는 걸로 제가. 점심, 저녁. 프랑스식이네. 네. 내가 프랑스 갔더니 와인을. 낮부터 먹더라고. 반주 계속 먹으니까 기분이 계속 좋아 있는 거야. 그 상태로 왜 담배 피면은 왜 기분이 올라갔다가 또 기운 떨어지면 내려갔다 다시 올라. 저는 담배를 안 핍니다만은 그런데요. 그게 효과가 무슨 대마초도 아니고. 그게 아니 진짜로. 그래서 그래요? 올라갔다가 또 기분 떨어지면 담배가 또 땡기고 이런 그쵸, 것처럼. 니코틴이 떨어지니까 같이 또 땡겨야 돼. 술은 어쨌든 밥 먹을 때 이렇게 한 잔씩 드시다 버릴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점심 저녁을 좀 하루 드실 것 같아.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있는 거지. 그런데다가 그날 전화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신경 쓰고. 근데 사실 또 제가 며칠 전에 그 대통령 실에 있던 모 인사에게 정확히 물어봤어요. 네. 정말 그 두 분의 관계가 그렇게 옆에서 누가 지시하면은 따르고 뭐 말하면은 그대로 듣고 이러는 관계냐?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보니까 사실은 그냥 오히려 이 V1이 V0에게 이렇게 화도 내고 뭐도 하고 독립적이고 뭐 이런 얘기를 또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람 많은 데서야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요. 독립적이지 누구나. 이게 예? 그 우즈베키스탄 가 있다가 대통령 전화를 세번 받은 이종섭 장관 말입니다. 네. 이 휴대폰이 지금 어디로 사라지고 깡통폰이 그랬다며. 나왔잖아요. 나는 여기에 그때 어쩌면 녹취가 돼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임성근폰에서 뭔가 나왔대요. 아니 그거는 지금 뉴스버스에서 공수처에서. 네, 공수처에서. 아니 참에 내가 얘기 다 해준 거야. 아 거기서 얘기해준 거야. 네, 그래도 69페이지짜리 문서 있다는 얘기까지. 네 맞아 잘했어. 그랬는데 그 저기 임성근폰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절대 세상에 공개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거 어쩌면 뭐 이종섭 장관이 다른 제3의 장소에 데이터를 백업 해놨는지를 몰라도 이거 터지면 난리 나겠지. 나는 저 와. 근데 그거를 공수처가 포렌식 해가지고 내용을 다 유의미한 이건 정확히 딱 워딩 그대로 유의미한 정보를 다 찾아냈다. 아니 그거는 임성근 사단장 임성근 사단장이 임성섭 그 우즈베키스탄 대통령하고 통화한 게 있어. 내 예상으로는 그 핸드폰인데 우선 그때. 팔도의 욕이란 욕은 다 나왔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대한민국의 욕의 절반은 그 통화에서. 김수미 선배님보다 더한 욕을 듣고 있을 그러니까. 그럼 귀에서 피가 나는지 아는지 확인 좀 해봐야겠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혹시 우연히 그 한강변 가다가 핸드폰을 주웠는데 그걸 까봤더니 옛날 2016년. 네. 야 이거 그래야 되는 건데. 기시감. 이거는 한국의 역사를 바꿀 그 그러게, 어마어마한 기록물이 나오는 거거든. 이번엔 네. JTBC일까요? MBC일까요? 야, 우리 이게... 스픽스로 좀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이 공수처 압수수색이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래가지고 1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가 이종섭 장관이 호주 대사로 막 나가는 게 가속화됐던 그 시점이고 네. 이때
주요 지휘자들 휴대폰이 하나씩 둘씩 다 사라진대요. 사라지죠. 그러니까 런종섭도 있지만 런폰도 있어. 런폰. 아니 옛날에 제가 그 민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민간인 사찰 그래서 그 문건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 쪽에 그 컴퓨터에 뭐가 있을 거 아니야. 하드디스크 같은 거. 그때는 뭐 컸었나 봐. 얘기를 증언을 내가 들었는데 네. 망치로 막 그걸 깼대. 원래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걸 깼대. 증거 인멸하려고. 그러니까는 이게 핸드폰은 안 그렇겠습니까? 핸드폰 그렇게 깨고. 그런데 자기가 살려면 어딘가에 이게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자, 1월 달에 주요 지휘자들 아까 말씀드린 그 국방부의 주요 지휘자들이 하나둘 휴대폰을 없앤다 그랬을 때 이거는 정말 비상사태입니다. 이 업무폰은 내 공직 기록이기 때문에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기록물이에요. 근데 이걸 자발적으로 없애기 시작했다는 거는 이거 저기 뭐냐, 저 자기들끼리 복기를 다 해본 거야. 그렇지. 예. 그리고 공수처가 그때 압수수색이 시작될 때니까 공수처 전원들 수사한다, 저거. 이러면서 아주 수사 초동 단계에서 증거 인멸한 겁니다. 네, 네. 예. 아니, 뭐, 그때는 압수수색 영장도 별로 한두 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상하고 다 없앴다.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나에게 뭔가 지시한 그런 종류의 증거물도 되지만 내 결백을 증명해주는 증거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그거잖아요. 내 결백을 증명하는 그 증거물을 없애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정말 없앴을까? 아니면은 안 없앴을까? 혹시 나중을 몰라서 뭔가 이거 빼놓으면 되지. 뭔가 칩 있잖아. 뭔가 좀 해놓지 않았을까? 네,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같아요. 거잖아. 하고 천재다. 이게 꿀꺽. 꿀꺽은 안 돼. 그렇게 안 되고 사진 찍으면 막 나와 칩이. 지금도 뱃속에 침이 있어, 액션이 지금요? 그건 아닐 것 같고. 근데 어딘가에 숨겨놨을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 혼자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럼요. 이게 빼박 증거일 수 있잖아요. 본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요? 장관을 그만두면 핸드폰을 바꾼다. 장관을 그만두면 대체적으로. 아니, 원래 그래요. 검사들도. 아, 장관을 그만두면 그러면 그 핸드폰을 부시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어디가 있겠지. 그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되면 기존 핸드폰과 다른 핸드폰을 새로 한다. 그럼 이 핸드폰은 어디 있을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제가 보면 이거 확보만 하면 끝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이게 없다는 거면 증거 인멸이잖아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럼 이제 증거 인멸을 걸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자기는 뒤집어 쓰는데. 그죠? 그럼 작사를 내야죠. 이제. 네. 너 갈래 안 갈래. 근데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건데.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진짜 특검으로 가면 그냥 뻔할 게임인데 이제 안 그렇고 이제 검찰에 머물러 있으면 제가 볼 땐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